다음 거, 국문서. 네, 그거 들어보세요. 자, 6번 단어는 관계 부사인데요. 보니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왔네요. 왜이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 수익격 빼고는요. 관계 부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데이 나오면 왜? Our family drove into town. 완벽한 문장입니다. 운전하다 얘는요. 자동차입니다. 알았지? 어디 어디로 운전한다. 됐나요? 자, 현우사절을 이끄는 관계행사 when입니다. 선행사가 때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when이다 라고 했고요. 다음 7번 볼게요. Intuition is a sign piece. 다음에 과로돼 있고 resources continue to be scarce. 그게 완벽한 문장이네. 예, where가 답이네요. 그렇죠. where를 써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현우사절을 이끄는 관계행사 where입니다.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데 여기서 한번 볼래요. 여기 좀 체크해보세요. 관계부사 외연을 선행사가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일 때도 폭넓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외연을 쓰는지 보겠습니다. 물리적 장소일 때도 물론 쓰지만 그거 말고도 어떠한 점, 어떠한 경우, 어떠한 사정, 어떠한 상황 등 추상적인 의미의 장소가 선행사인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무조건 장소인데, 장소가 아닌데 왜 외연을 썼지라고 의문시하지 마세요. 알았죠? 좀 더 선행사를 폭넓게 가져가니까 이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where 다음에는 뒤에 완벽한 문장입니다. resources 주어 where, continue 그다음에 동사, 투부정사가 보호자를 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형식의 완벽한 문장. 다음 8번 가볼게요. 앞에 있는 reason 보입니까? 이유를 썼으니까 why 관계부사를 썼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why,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낼 때. 그 다음은 field work 다음에 how라고 되어 있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근데 how 대신에 the way 써도 돼요. 근데 the way 대신에 how 써도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the way, how 안 된다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현사절 이끄는 관계부사 how입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낼 때. 여기 써 있네요. how와 the way는 같이 쓸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만 씁니다. 됐어? 아,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10번 가볼게요. 선행사 또는 관계부사의 생략 나와 있는데요. 아까 관계대명사 생략 언제 한다고 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됐냐? 이거 두 가지 알아주셔야 된다고 하죠. 자, 근데 선행사 또는 관계부사의 생략. 선행사가 때, 왜? 장소, place, 어떤 이유, reason, 방법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사, time. place, reason, way 등일 때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하게 된다. 써줘도 된다야. 써줘도 되는데 둘 중 일반적인 걸 할 때 둘 중 하나만 써도 된다. 됐네? 관계부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사의 생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이요. 11, 12, 13 해봅니다. 거기서 시작.
김윤석. 어, 네. 최윤석. 뭐 이름 잘 모르겠어. 또 저희 이름. 야, 내 동창이 아니야? 저희만이에요? 몰라요. 윤석. 윤석? 윤석 인간이 제 1회 지금 8명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리고 진 씨도 있던데? 진 씨야 진 진 씨 누구 있던데? 진 씨도 있던데? 진 아니 찾아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니?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만 헬멧스카 엄청만 있다네요 그러는 거야. 자 11번 가볼게요. 자 being happy means 행복하다는 것은 된야를 의미한다. You will realize that 내가 된야를 깨닫는 것 there are times 때가 있다라는 거 then you will be unhappy 네가 불행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and you will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다 된야를 life sometimes stink 삶이 때때로 뭐하는 것을 악취를 품니다. stink는 고약한 냄새란다 이것이죠. 그죠? 때때로 그렇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게 좋은 말이네요. 얘들아 불행이라는 게 있어야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그지?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여기서 기출 문제야. 알았죠? 어.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만 경험해봐야만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우리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산소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됐어? 근데 본인이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혀봐야 산소의 고마움을 느끼는 거잖아. 그치? 평상시에 산소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병원 가봐야 돼. 그러네. 알았죠? 빨리 병원 가야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경우를 경험해야만 진짜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거지. 그치? 자, 여기에서 됐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오지랖이 졸라 넓은 새끼 된 얘기 했었잖아. 그치? 여기 됐 봐봐. 관계되는 사람은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앞에 서는 사람은 타임스인데 You will be happy. You will be happy. Unhappy. 됐냐? 완벽한 문장이지. 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됐어? 됐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에 주로 쓰이지만 뭐 어느 자리 관계부사로도 쓰인다. 됐냐? 자,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대신입니다. 오지랖이 제일 넓은 영어 단어. 자, time,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과 같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 일반적인 명사를 설인사로 하는 경우 관계부사는 that을 써도 괜찮다. 주로 대화 등의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도 나옵니다. 알았죠? 됐어요? 그래서 관계부사 대신에 썼을 때 어느 때 많이 쓴다? 앞에 선행사가 너무나 명백할 때, 일반적인 걸 때. 알았냐? 선행사가 time이라든지, place라든지, 뭐 reason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질 때는 that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졸라 넓은 새끼죠. 그죠? 그 다음은요. 시범 가볼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this bug-like 단어 몰라서 말하세요. 병목현상입니다. 병목현상. 니네 병목현상이라는 말 들어봤냐? 병의 목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 부모님하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차가 갑자기 막히는 것만 있지. 그치? 그 길이 어떻게 됐는데? 넓게 쭉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됐냐? 차선이 5차선이었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어떻게 됐는데? 차 막힐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걸 병목현상이라고 해요. 병의 목이요. 됐네? 그래서 bottleneck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갑자기 막히는 경우,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 병력 행사는 리미트, 제한합니다. 또 퀀터템 인포메이션, 정보의 양을 제한한다. We can pay attention to 이렇게 돼 있대. 여기 봐. Pay attention 하면 단어 외울 때 우리 같이 외웠던 전치사 생각나지 않냐?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Pay attention? 뭐? To 써야 되는 거 아니? To가 있어야 되는데 To가 없이 그냥 끝났어. To는 여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information 사람 아니잖아. 그럼 뭐 써야 돼? 이게 답이네. 틀리지. 됐냐 여기까지? 전서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학교 내신 대비할 때도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아래 한번 볼게요. 전서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전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이 말이 뭐예요? 관계대명사가 바로 앞에 전사가 있는 경우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경우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사절의 끝에 올 수 있다. 내가 여기 이미치가 답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인을 뭐? 빼가지고 여기다가 써도 괜찮다. 근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럴 때 봐봐. 인이 만약에 일로 가버리면 위치 쓴 거잖아. 위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위치만 남게 돼.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공개되면서. 왜 전사의 목적어 자리입니까? 이해되냐? 목적격 공개되면서. 뒤에 투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불완전한 문장. 됐냐? 근데 인이, 아니, 투가 일로 가게 되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에요. We, pay, attention. 완벽한 문장이에요. 됐어?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아!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에요. 어?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얘기는 뭐? 얘는 관계 부사로도 바꿨을 수 있다. 됐냐? 다 들었던 거잖아. 중학교 때. 그치? 아, 내신 내주시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위치 툴을 맨디로 부를 수 있다. 됐어요? 얘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정보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예요? 웨어로 바꿨을 수 있겠네. 됐나요? 웨어 뷰. 됐냐? 트위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순을 쓸 때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으면 그랬네. 옆에요. 내가 다시 볼게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했어. 나 봐봐. 내가 아까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게 뭐라고 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냐?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고 했지. 그지? 여기 만약에 이미지가 아니라 투. 왜요? 여기 위치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목적격이라고 했지. 선생님 그거 이거 생략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앞에 전사가 이렇게 딱 붙어있을 때는 생략 된 거야. 됐어? 근데 이 툴을 여기다가 만약에 써준다면 얘는 생략합니다. 됐어요? 앞에 전사 있으면 생략 불가합니다. 알았죠? 그것까지 알았죠? 됐냐? 그래서 그 다음 that 못 쓴다. 왜? 전사 플러스 that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대답이 전사 쓰면 안 돼. 알았지? 여기요. who도 못 쓴대. who 못 쓴대. 내가 아까 전사답에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 그랬어? 품 써야 된다고 그랬어. 이해되냐? 됐어? 그거 알아주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후 못 쓴대. 됐어? 그 다음 여기까지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만. that 앞에 전사 못 쓴다고 그랬는데 쓸 수 있는 전사 딱 두 개 있다. 그거 알아둬. 됐냐? 뭐예요? in. 그 다음 뭐? except. 이거 두 개는 대답했을 수 있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잘 봐. 끝나면 안 돼 이걸로. 대답해 in, 대답해 except는 가능한데 이럴 때 that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얘는 뭔데? 접속사야. 이걸 왜 얘기해 주는데? in 됐다 하면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접속사라고 얘기했잖아. 뒤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 뒤에 완벽한 문장. 이거 이종수가 예전에 고2 6월달 모의고사 어법 기출문제 됐냐? in that 그때 시험도 어떻게 나온 줄 알아? in that 대세다 밑줄 쫙 뒤에 완벽한 문제 아 미안 뒤에 불완전 문제가 나왔었어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 문제가 나왔어 이 that 맞아 틀린다 틀린다 그래서 이해가 답이 됩니다. 됐어? 인대시나 익셉트 됐다면 무조건 완벽한 문장. 이제부터 알아. 됐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때 고2 6월달 모의고사 보기 일주일 전에 내가 이걸 수업을 했었다고 목동에서 근데 이걸 틀려봤어요 미친들이 그래갖고 나한테 이거 졸라 시키는 거다고 알았어? 이제부터 와. 알았죠? 인대, 익셉트, 뒤에는 완벽한 문장. 이 that은 관계대명사 아님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 됐냐? 해석은 in that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except that 뭐뭐를 제외한 됐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13번 위치 써있는데요 이거 용법 기억납니까? 우리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두 가지죠 아이씨 까만색 써요 여기 딱 가라 까만색 나오네 까만색 한 번도 쓰는 거 있는데
그렇죠. 그 관계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 뭐 이슈커머스 이거 중에서 1번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하지. 한정적. 다른 용법 중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얘기해. 두 번째는 뭐 계속적 용법. 두 개의 차이점은 뭐다? 컴바이. 위에 거는 콤마 없음, 아래 거는 콤마 있음. 됐냐? 아니 얘들아 이거 용어 몰라도 돼. 콤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알았냐? 해봐. 콤마 있어. 그럼 어떻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 쭉 한국말 읽듯이 그냥 읽어버린다. 됐냐? 콤마가 없는 경우는 1번 한정적법 계수법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냐? 두 개 차이점. 이걸 왜 구분해야 된다? 해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됐어? 가볼게. 계수어법은 콤마를 찍은 뒤 관계사를 이용해서 선에서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해석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해석해볼까? Visiting team의 room, 원정팀의 방은 was painted, 칠해져 있었다. Blue green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청록색으로. 그런데 그것은, 그리고 쭉 해서. 됐어? And is로 바꿔 쓸 수 있다. 알았죠? 그런데 그것은 had a calming effect on the team members. 구성원들, 거기 팀에 있는 멤버들을 차분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냥 차분하게. 야, 원정팀의 방을 청록색으로 칠했는데 애들을 차분하게 만든대. 시합할 거 아니야. 사람이 차분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 긴장하고 사나워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차분하게 만드는 거야. 알았지? 홈팀이 유리함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까지도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못 뛰게 하는 거예요. 2015년도 수능지문이었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고3 기출 어휘들이니까, 지문들이니까 꼭 해석 연습해보세요. 베일리도 꼭 그렇게 믿는데요. 넘어가 봅시다. 점프업 71페이지 숙제, 72페이지도 숙제, 73도 숙제. 얘들아 73 여기 독해 지문에서 문법문제 내는 거 알지? 공부 좀 해. 알았어. 다음 넘어가 봅시다. 74페이지 러시아 봅시다. 포인트 1, 포인트 2 풀어보시고 A번 1, 3, 5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포인트 3하고 포인트 4 읽어보시고 B번에 1, 3, 5번 해봅니다. 시작.
여기 들어보세요. 포인트 1번. 관계대명사의 종류 이렇게 있네요. 답은 후였었죠. 그죠. 선인사가 누구예요? 앞에 있는 명사. Children이잖아요. 그죠. 선인사니까 후, 훈 다 되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Have trouble, ing. 이랬던 거 기억납니까? 뭐 하는데 어려운 것 같다. 그냥 Have trouble 다음에 ing까지 외우셔야 돼. 답은 후죠. 왜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네. 그 다음이요. 포인트 2이요. 관계대명사 when 쓸래? where 쓸래? 그랬는데요. Many people enjoy working because it can be done outdoors in fresh air. When 쓸래? where 쓸래? 그랬는데 이거 선행사가 뭡니까? 선행사는 outdoors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사가 멀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걷기를 즐기는데요. 왜냐하면 행해질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신사람에서 외부에서 행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외부의 풍경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선행사는 아웃도어스가 선행사입니다. 프레쉬에어가 선행사가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서 외부가 됩니다. 됐습니까? 1번 들어볼게요. 어법상 알맞은 부분이에요. 다음 앞은 앞에 보는 거야 뒤에 보는 거야? 지연아?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 선행사가 뭔데요? 얘 사람인 거 아닙니까? 얘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지? 이런 거 조심해. 단어도 모르면 찾대는 거라고. 됐나요? 알았죠? 외우는 또 관계 부사잖아. 관계 부사는 씨 완벽한 문장어가 있는데 엔터들은 동사인데. 됐어? 그럼 풀어 봅시다. 3번 가볼게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게 가보시오. Pay attention 다음에 to, which. 됐어? We 주어 can pay 동사 attention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 그래서 외울 때 pay attention to까지 외우셔야 돼. 이해되냐?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음 5번이요. 관계명사 when 쓸래, where 쓸래고 하는데 선행사로 따져야 되겠죠. 얘 선행사 누구예요? 해석해봐야겠네. 선행사 누구입니까? 그냥 다 외웁니다. 됐어요? 다음 장면 가봅시다. 포인트 3요. 외워가 잘못됐다. 위치나 대수로 바꿔줘야 된다. 라고 그랬네. 외우는 관계 부서서 뒤에 완벽한 문장을 하잖아. The spell checker 주어요. Does not pick up 동사 목적어 됐나요? 그래서 뭐야?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에서 위치나 대수로 바꿔야 돼. 됐어? 그 다음 포인트 4. 위치 썼는데 위치가 만약에 답이라면 뒤에는 뭐야? 불완전 문장이야. 그죠? He kept account of his commercial and family life 목적어 돼 있는데 뒤에 어때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완벽하잖아요. 되냐? 그럼 이 자리는 위치가 아니라 인위치 됐어?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번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품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The doctor came informed me that I had a disease. 질병이 있다. No one knew how to get 치료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질병이 있다. 이거 품 맞을 틀에 선에서 본대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위치로 바꿔줘야지. 됐냐? 그 다음 3번이요. 3번 위치 썼는데 이거 맞아야 틀려요? 선행사 누굽니까? 선행사 크루 멤버스 아닙니까? 사람이잖아. 전사 있네? 뭐 써야 된다고? 품 써줘야죠. 됐냐? 그 다음 5번 가봅시다. 5번은 위치 써있는데요. 이거 맞아야 틀려요? 야 이거 정착하다 이거 자동차야. 알았어? 뭐 열쇠. 그 다음 settle in 이라고 쓰니까 뭐가 된다고 해? 인입시도 되겠네. 됐냐? 됐어? 나머지 건 다 숙제입니다. 다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해줄게요.
예은아, 집에 맛있는 거 있니? 아니, 여기서 끌 뻔하는데, 뭐이씨! 가방을 싸고 다 일어나. 미친 거 아니야?